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같은 날씨에 제격인 파운데이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에 잘 묻어나지 않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에이지 트웨니스 제품인데요. 에센스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70% 이상의 에센스를 함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수분이 많아서 피부에 수분은 채워주면서 건강하게 빛나는 글로우 스킨을 완성시켜주는 에센스 파운데이션인데요.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까지 한 번에 되는 제품이고요. 30시간 커버 지속을 높여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적당량을 손등에 덜어주세요. 컬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21호인데요.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이런 컬러입니다. 한번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라보았는데요. 살짝 차이가 있죠. 이쪽에는 광이 좀 도는 것 같아요. 수분감이 많이 들어있고 굉장히 촉촉하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가볍게 커버되면서 잡티를 가려줘요. 제가 턱 부위에 여드름 자국이 있었는데 가볍게 터치하면서 또 자국을 커버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파운데이션이 질감이 좀 무거워서 평소에 파운데이션은 잘안 바르는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가볍게 발리면서 커버력도 있어서 좋고요. 장점이 굉장히 가볍게 발린다는 점을 좋게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발려서 평상시에 데일리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리코 블로우 리퀴드 블러셔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한 번의 발색으로 또렷한 컬러감이 연출이 되고요. 또한 장시간을 유지했을 때도 잘 지워지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사용한 컬러는 누디 로즈라는 컬러예요. 차분한 살구빛이 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되니까 좋더라고요. 수분감을 머금어서 피부에 물들인 듯 생기 있는 연출을 하고 싶다면 이 예리코 글로우 리퀴드 블러셔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집까지 이동을 하였는데요. 보통 파운데이션이랑 팩트 같은 거를 쓰면은 입주위가 항상 여드름 자국이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하거나 하는데 에이지 트웨니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고 왔는데 이렇게 커버력이 좋아서 아직까지 여드름 자국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주변에 끈 자국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화장은 지워지지 않은 상태고요. 유지가 잘 되고, 그리고 수분력도 아직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1시간 정도 경과했는데도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잘 묻어나지 않는 파운데이션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예리코 로즈 글로우 에센스 블러셔를 한번 해볼게요. 패키지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듀얼 퍼프를 사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블러셔랑 이렇게 퍼프를 활용해서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또한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